내가 취직할 테니까 당분간 당신을 좀 쉬는 게 어떨까? 그게 무슨 말이야? 지금까지 당신이 돈 벌어왔으니까 이제 안식년이다 생각하고 좀 쉬고 지금부터는 내가 취직해서 돈 벌어올게. 이 사람이 근데 아 취직하기가 뭐 이렇게 쉬운 줄 알아? 아 당신이 어딜 취직하겠다고 그래? 한 달에 180 주겠다고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? 180?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 뭐. 아빠가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막 다그치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다고 말하더라니까. 그래서 윤은 지금 뭐하니? 몰라. 아까 잠깐 들여다봤는데 침대에 누워있더라고. 자나 봐. 아니 어떡해.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촌딱. 아니 언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야? 윤정아 나 피곤해서 그러는데 내일 얘기하자. 그래 잘 자. 망신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딨어. 너 너 아버지 망신 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니? 내일이면 회사에 소문이 파다할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죄송해요. 너 공항에서 우리랑 인사한 거 그거 다 쇼였니?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. 저도 다 잊고 떠나려고 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. 눈에 밟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. 누가? 거기 집에 가? 엄마는 정말 모든 걸 다 떠나서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. 어떻게 국한지 개나린지 같은 기집애가 네 눈에 여자로 보일 수가 있니? 어머니가 걔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세요. 걔 장점 많은 애예요. 정신 차려 이놈아.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. 세상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그런 기집애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려 이놈아. 어머니. 야 뒷말할 거 없어. 엄마랑 아버지랑 둘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변기 타. 약 좀 하나 줘봐. 무슨 약? 아 무슨 약은 무슨 약이야. 당신 잠 안 올 때 먹던 약 있잖아. 그 약 먹는 거 안 좋아 버릇되고 차라리 포도주 갖다 줄 테니까 한 잔 마시고 자요. 아 됐어 귀찮아.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. 누가 뭐라건 아무 말도 듣지 말고 마음이 없는 소린 하지도 말고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. 알았지? 어 여기다 무슨 일이 있냐? 밤에 한 잠 못 자더라. 또 무슨 뭐 고민거리 있냐? 아니에요 아무것도. 근데 삼촌도 잠을 설치시는 것 같은데 뭐 앨범 준비하셨는데 무슨 문제 있으세요? 아니 나야 비즈니스적으로야 무슨 순풍에 돋단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지. 뭐 할아버지께서 왜요?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진지를 못 드세요? 입맛이 없어서 그래. 아니 저 오늘 비번이니까요. 저랑 같이 저 한의원에 가시죠. 아무래도 우리 입맛 떨어지고 기운 없으신 거 보니까 저 한약 한 대 드셔야지 안 되겠습니다. 아유 형들 참 이게
한약으로 돌아올 입맛이 아니래도 자꾸 그러네. 요즘 대하가 한참 많이 나던데 저녁에 소금에다 구워볼게요, 아버님. 아, 좋지. 됐다. 늙은이 입맛 있어봤자 이제 뭐 난 됐으니까 너희들이나 뭐 더 드세요. 아, 예. 네? 이제. 우리 할아버지 정말 이상하시다. 힘도 없으시고 시무룩하시고 요즘 정말 우리 할아버지 같지가 않으셔. 그래. 야, 이게 한약으로 이게 새우로 돌아올 병이 아니라는데 형 이거 무슨 대책 세워야지. 큰일 난다 형 이거 정말. 아, 식사 안 하고 뭐해요 여보. 우경이 우석이도 얼른 밥 먹어. 24시간 주마. 싱가폴 지사 얘기해 놓을 테니까 24시간 동안 네 마음 정리하고 주변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든가 아니면 너랑 나랑 부자 인연 끊든가 양자택일 해. 아버지. 아버지로선 최대한 배려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. 안녕하십니까. 어제 윤우 만났어요? 예. 공항에서 곧바로 국화 씨 집으로 달려갔나 보네요. 되게 감동 먹었겠다. 두 사람 어젯밤에 꽤나 로맨틱했겠네. 언니. 됐어요. 더 이상 얘기해봤자 나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고. 됐어요. 그만할래요. 괜찮으려고 후져지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.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나 정말 홍대리가 원망스러워진다. 홍대리만 아니었으면 윤우가 국화 씨랑 만날 일도 없었을 테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. 미안해. 아니야. 홍대리한테 이래서 될 일이 아니지. 따지고 보면 다 내 잘못인데 내가 왜 홍대리를 탓하는 건지. 미안해. 나 지금 정상 아니니까 이해해줘. 어서 오세요, 엄지 여사. 선생님은 아직 출근 전이신가 봐요. 예,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. 잠깐 앉아서 기다리시죠. 아니요. 선생님 나오시면 이거 전해주세요. 아니, 근데 어디 가세요?